이 밤에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밤에 기도하러 나오셨는데요. 기도가 뭡니까? 우리가 앞에 잠깐 찬양할 때 잠깐 언급은 했어요. 그죠? 기도가 뭐죠? 네, 기도가 사실은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그 기도가 없는 게 아니라 그렇게 가르치죠. 혹시 그 교회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치는 기도 생각나세요? 다섯 손가락으로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 하고 가르치잖아요. 그거 기억나세요? 첫 번째 하나님을 부른다. 그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세 번째 회개한다. 네 번째 소원을 말한다.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하면 이렇게 하는 거. 요 한번 안 해보셨어요? 교회 많이 가르치잖아요. 자, 기도할 때 친구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고 가르치잖아요. 첫 번째 하나님을 불러요. 두 번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세 번째 우리 마음의 죄를 회개해요. 우리 소원을 말해요.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근데 보통 가르칠 때 그 기도의 주된 내용이 뭐냐면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거 있어요. 그래서 기도의 가장 중요한 영성의 단계에서는 우리의 솔직한 감정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화가 났을 때 하나님께 막 괜찮은 것처럼 하는 거 굉장히 위선인 거거든요. 내가 지금 분노가 났는데 하나님 앞에 나는 거룩합니다. 하나님 분 안 낼 거야. 이게 더 위선인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솔직하셔야 되거든요. 여러분이 감춰봤자 하나님 다 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감추면 안 돼요. 그대로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 저놈 죽이고 싶은데요. 너무 화가 나 미치겠는데요. 라고 하나님 앞에는 솔직하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끊임없이 누군가에게 이렇게 미워하고 욕망하는 기도로만 가득 차 있다라면 365일 우리의 기도가 문제가 되는 거죠. 노래 시편에 보면 다윗의 기도가 절반인데 시편 150편 중에서 다윗의 기도가 때로는 보면 하나님 저 원수를 왜 가만 냅둡니까? 저 원수 좀 죽여주시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다윗의 기도가 다 그거예요? 아니죠. 대부분의 기도는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저 하늘의 새를 보라. 저 창공을 보라. 아니면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게 아침에 일어나 보니 행복하고요. 저녁에 만족하고요. 내 호흡 기도를 들어주신 뭐 이런 다양하잖아요. 기도가.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획일화되어 있어요. 많이 우리의 기도가 획일화되어 있어요. 기도하자 그러면 뭐해요? 첫 번째. 하나님 나에게 건강 주시고 하나님 내가 좀 잘 되게 해주시고 돈 잘 벌게 해주시고 그럼 자식 기도하고 기도 물론 조금 이제 여기서 레벨이 올라가신 분은 이제 교회 기도하시고 그렇죠 교회 기도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또 이제 더 좀 괜찮은 분은 이제 저 기도도 좀 해주시고 이게 그 정도 라인에서만 멈춘단 말이에요 자꾸 기도하자 그러면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의 기도냐면 이제 초등학교에서 떼셔야 될 기도예요. 그러니까 주일학교 졸업하면 요 기도도 안 하는 게 아니라 매일의 일상의 기도지만 더 나은 기도로 좀 더 나아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때로는 요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이 요 기도 안 해도 요거 들어주세요 안 들어주세요? 들어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이 괜찮구나.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죠? 질문만 했는데도 요 기도가 응답이 되는 그걸 이제 체험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더 깊이는요. 이제 하나님만 생각하는데 이제 질문도 필요 없이 주님의 뜻만 찾게 되는 단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기도를 꼭 단계로 규정할 수 있습니까? 라고는 말을 못하지만 기도에도 어느 정도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지금 이 기초적인 단계에서 너무 만족해해요. 우리가 기도를 잘하고 있어요. 기도 모이자 그러면 대부분 뭐예요? 그럼 막 하다 보면 가족 기도, 내 기도, 사업 기도 여러 가지 하다 보고 기도할 게 없는데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근데 여기에서 좀 이걸 좀 넘어서야 되는데 좀 아직 좀 어렵단 말이죠. 이걸 좀 넘어서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기도의 단계가 필요해요. 우리 한민이가 요즘에 이제 젓가락질을 하는데요. 그 처음에는 젓가락질 못했을 때는 포크를 썼어요. 근데 포크를 쓰다가 어느 순간 이제 자기 오빠가 젓가락을 쓰니까 같이 따라서 젓가락질을 하는 거예요. 한민이라면 유심히 보세요. 근데 젓가락질 어떻게 하냐면 이놈이 젓가락을 이렇게 잡는 게 아니고 이렇게 잡아요. 젓가락을 이렇게 잡는다면 이렇게 떠가지고 거의 떠먹듯이 먹는단 말이죠. 근데 제가 처음에 그렇게 잡을 때 그렇게 하지 마 안 했어요. 왜냐면 그렇게 하지 마 하면 안 할까봐 퇴행할까봐 안 하고 이렇게 잡으란 얘기 안 하고 한동안 기다려줬습니다. 요즘에 한민이는 근데 계속 그렇게 하지 못하고 저한테 잔소리를 들어요. 밥 먹을 때 이제 그렇게 하지 말고 바꿔. 근데 이게 훨씬 편한 거예요. 한민이에게.
이렇게 하면 콩나물을 집을 수 있거든요. 이제 숙달이 돼가지고. 근데 이렇게 하면 콩나물을 못 집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하는 방법을 아시잖아요. 그러면 자식이 이렇게 할 때 이렇게 하는 방법들 하라고 가르치시겠어요? 안 가르치시겠어요? 이게 더 좋거든요. 기도도 똑같습니다. 기도에도 단계가 필요해요. 어느 순간에는 포크를 쓰잖아요. 근데 좀 지나면 이제 요 단계로 가요. 그럼 요 단계에서 멈추면 안 돼요. 더 깊은 세계가 있어요. 더 유연한 세계가 있고요. 더 훨씬 좋은 그 하나님과의 만남의 관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거기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그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도 먹을 수 있죠. 이렇게도 할 수 있죠. 이렇게 하면 하나님 안 들어주시나요? 다 들어주세요. 다 들어주시지만 더 깊은 세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평생 이렇게 하는 사람은 더 깊은 세계 평생 못 보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깊은 세계로 들어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에 대한 이야기 중에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제가 우리 아이들 동화를 읽어주는데 북극곰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북극곰이 북극에 한 마리 북극곰이 살고 있었어요. 동화예요. 이 북극곰이 사냥을 잘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인생도 멋지게 살았는데 어느 날 무지개를 본 거예요. 그동안 자기가 바라보지 못한 휘황찬란한 세계의 무지개를 보게 된 겁니다. 그리고 소원합니다. 자기의 살을 봤더니 흰색인 거예요. 저 아름다운 색깔의 옷을 내가 입었으면, 저 아름다운 무지갯빛 색깔로 내가 가득 채워줬으면 좋겠다. 너무 아름답다. 그리고 끊임없이 바라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이누이트를 만난 거예요. 에스키모죠. 에스키모는 할아버지를 만나서 갑자기 덤빌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에스키모 할아버지가 서라고 그러더니 내가 네 소원을 한 가지 들어주겠다. 대신 나를 해치지 말아라 그래요. 그 소원이 뭐냐 그랬더니 내 몸을 옷을 털이 흰색이 아닌 무지개색으로 바꾸게 해달라고. 그러면 내가 방법을 알려줄게. 저 진짜로 갔더니 그 방법대로 하니까 무지개색을 입은 거예요. 너무 행복했어요. 자기가 소원하고 욕망하고 바랐던 것이 이루어지니까 너무 행복했어요. 그 순간부터 백곰은 더 이상 사냥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냥하려고 나가기만 하면 이 휘황찬란한 색깔 때문에 알고 다 도망가는 거예요. 물개들이, 물고기들이 다 도망가는 거예요. 알고 너무 빛이 나니까. 뿐만이 아니라 무지개빛 나는 백곰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사냥꾼들이 잡으러 왔어요. 결국 잡혀서 동물원으로 가 팔리게 되는 겁니다. 깜짝 놀라서 이렇게 눈을 떠봤더니 백곰이 꾼 꿈이에요. 두 번째 이야기 해드릴게요. 영화 중에 브루스 올마이티라는 영화가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한번 예전에 소개한 적이 있는데 브루스 올마이티라는 영화는 그 짐 캐리라는, 짐 캐리 아시죠? 유명한 그 막 표정 연기 잘 하잖아요. 마스크 나와가지고 와 하는 그. 그 짐 캐리가 했던 그 주연했던 영화죠. 그 톰 세디악 감독이 만들었는데 그 방송국의 기자입니다. 이 브루스라는 사람이 일상적인 생활을 살고 있어요. 그냥 잘 안 돼요. 근데 이 삶이 뭐 자꾸 틀어져요. 재미가 없어요. 뭐 지나가는 깡패한테 뭐 도와줬더니 거꾸로 깡패한테 당해가지고 두드려 맞고, 좋은 일 하려고 했는데 당하고, 뭐 뭐 쿠키 상점에서 쿠키 만든 일을 취재해야 되는데 뭐 인터뷰 상대가 너무 비협조적이고, 자기가 하는 일들이 자꾸 이렇게 안 돼요. 하나님한테, 신한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기도하는데 안 들어주는 거예요. 그럼 뭐 굉장히 그 불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그 어디 그 호출이 하나 와요. 뭐라고 호출하냐면, 모든 일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신을 위한 일자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십시오. 해가지고 누군가의 대행 업무를 해주는 겁니다. 일주일 동안만. 그 누군가가 누구예요? 신이었어요. 신. 하나님이 휴가를 가겠다고 일주일 동안 네가 내 일을 대신 해봐라 하고 딱 하고 갔어요. 그러니까 이 브루스가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하나님이 해야 될 일을 다 해줘야 되는 거예요. 전능한 힘이 생기니까 어떡해요? 자기 애인에게 가가지고 멋진 프로포즈를 합니다. 근데 멋진 프로포즈를 하면 여자에게 제일 넘어가기 쉬운 게 뭐예요? 무드거든요. 무드. 무드를 못 챙기고 이 얘기를 하는 남자는 이 100% 그 프로포즈에 실패하잖아요. 조명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브루스가 달빛을 쫙, 달을 땡겨요. 쫙 땡겨가지고 달빛을 쫙 창가로 데려와가지고
그 자기 여자친구에게 팍 프로포즈하고 이렇게 하니까 여자애는 혹 반하는 거죠. 그러니 밤에 그러고 있다가 계속 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무슨 소리가 확, 무슨 소리인가 봤더니 기도 소리예요. 기도 소리. 근데 이거 이제 자기가 들어줘야 돼요. 그 기도를 잘 들어줘야 돼요. 근데 기도가 막 하니까 귀찮으니까 기도의 목록을 어떻게 받을 건가 컴퓨터 전산으로 다 받아요. 근데 일괄 전체 클릭해가지고 한꺼번에 다 오케이 하고 딱 눌렀어요. 예스를.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갑자기 그 다음날 난리가 났어요. 전 세계가 혼란에 빠져 있었겠어요. 지구 반대편 일본에서는요, 홍수가 나고 물난리가 나가지고, 그래서 그 과학자들이 원인을 찾았더니 알 수 없는 이유로 달이 이쪽으로 옮겨졌대요. 알 수 없는 이유로 달이 옮겨진 바람에 지구 반대편에 있는 게 인력이 그 영향을 못 받아가지고 거기에 물난리가 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또 갑자기 막 미국 전역에서 대모가 폭동이 일어나요. 로또 복권 1등에 당첨됐는데 1등 당첨자가 만 명이 넘어요. 평균 따지가 17불 1등. 그러니까 대모예요. 왜 또 로또 복권 1등인데 17불밖에 안 되냐. 자 보세요. 우리가 크리스찬들이 많이 어떤 기도를 합니까? 우리가 욕망하고 서운하는 말을 하나님한테 끊임없이 말을 하는데 이 욕망하는 말을 하나님이 들어주시면 우리에게 유익할까요?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의 그 소원하는 바가 하나님께 알려줘서 하나님이 들어주는 게 복이기 맞아요.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 바라는 바가 있어요. 여러분이 그 능력이 있어가지고 여러분 능력대로 다 할 수 있으면 그게 여러분에게 다 유익하고 세상을 유익하게 하는 거냐고요. 잘못하면요. 여러분의 욕망을 챙기기 위해서 무언가를 했는데 다른 지역에서는 여러분의 욕망을 채우는 것 때문에 무수한 피해자가 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로또 복권 1등 당첨되게 해달라고 다 해줬더니 난리가 나는 거죠. 근데 그럴 때는 이제 그렇죠. 하나님 기도에 수정을 해야죠. 저 사람들 말고 나만 되게 해주십시오. 나만. 문제는 누구나가 다 그런 기도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원을 아뢰는 게 기도가 맞지만 기도의 단계에서는 조금 더 어떻게 하셔야 돼요? 때로는 이제 올라설 필요가 있어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된 의미를 찾지 못하고 끊임없이 평생 우리의 기도만 이렇게 소원이나 욕망만을 이루게 산다면 하나님이 어쩌면 안 들어주실 수 있어요. 그 평생 기도를 하는데 응답을 못 받고 우리의 기도가 끝날 수도 있다고요. 왜냐하면 안 들어주시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이에요.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게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이에요. 그럼 어떤 사람은 평생 동안 기도만 하면 응답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평생 기도했는데 응답 못 받는 사람, 이유가 뭘까요? 거기에 있어요. 나와 함께 다른 사람도 같이 유익하게 살 수 있는 기도인가, 쉽게 말하면 하나님 뜻에 합당한 기도인가 아닌가. 이게 그러니까 기도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더 살펴보는 게 우선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하는 거. 가라 그러면 가고 멈춰 그러면 멈출 수 있어야 된다고. 이것이 기도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내 삶에 복잡한 여러 가지 시끄러운 소리가 많이 오면 하나님의 가라는 음성이 안 들려요. 내 삶이 막 바쁘면 이 음성이 안 들린다고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는 어떻게 돼요? 내 복잡한 여러 가지 것들을 젖혀놓는단 말이에요. 이제 아우 잠깐만 이제 좀 나 기도 좀 해야겠어 하고 조용히 해봐 하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찾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가라고 하시네? 가는 거고요. 더 사랑하라고 하시네? 더 사랑하는 거고요. 스탑 그만 너무 나가고 있어 하면 서는 거고요. 그래서 고요한 시간을 찾는 겁니다. 이 기도회가 좀 더 본질적인 뜻이 어디에 있는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주의 음성이 들리는 순간 주의 음성이 들리면 내 행위가 어떻게 돼요? 음성 가운데 변화가 된단 말이에요. 막 달려가던 내 삶이 이제 서게 되고 멈추고 있던 내 삶이 움직이게 되고, 그러니까 기도라는 거는 내가 지금 기도를 잘하고 있냐 안 하는 거냐는 어디를 통해서 검증이 되는 거예요? 내 삶의 모습. 쉽게 말하면 좀 더 쉽게 말하면 말씀대로 내가 행할 때, 기도는 말씀을 벗어나지 않으니까 말씀대로 행하는 내 모습을 보면 훨씬 더 기도에 가까워요. 물론 말씀대로 내가 다 알고 순정한다고 해서 그 순간순간 말씀하시는 기도에 민감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말씀대로만 하면
그 기도의 80%까지는 거의 커버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을 좀 더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세계 속으로 던질 수 있냐 없냐예요. 거꾸로 말하면 내 삶은 하지 않아요. 내 삶은 변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은데 기도를 열심히 해요. 이 사람은 목청도 커가지고 부르짖는 기도를 해요. 그럼 하나님 들어주세요 안 들어주세요? 하루에 2시간, 3시간, 4시간, 5시간, 6시간, 7시간을 기도해도 아무리 크게 기도해도 하나님 들어주세요 안 들어주세요? 안 들어주세요. 거꾸로 그런 통성의 기도, 욕망의 기도를 하지 않아도 이게 주님의 뜻이네 하고 주의 뜻에 복종하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 내가 마음속에 바라는 소원 들어주세요 안 들어주세요? 들어주시죠. 왜냐하면 내 욕망들 했을 때는 우상 숭배가 되기 때문에요. 재밌는 거는요, 아까 그 브루스 올마이트에서 이 자기의 그 모든 능력을 가졌다고 우쭐해하는 브루스가 가가지고 서 있는데 재미있게 노란 황소상, 어떤 파티가 노란 황소상 옆에 가가지고 브루스 올마이트 이렇게 서 있습니다. 영화가 굉장히 재밌어요. 아주 정말 기독교적인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능력 있다고 마음대로 욕망대로 이끄는 사람이 뭐라는 거예요? 마치 출애굽 한 다음에 황소를 여호와라 부르는 것과 똑같다는 얘기예요. 우상 숭배자라는 얘기예요. 우리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욕망을 자꾸 채우려 할 때요. 예레미야 14장 11절에서 12절까지 볼까요? 다시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 14장 11절에서 1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1절부터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 위하여 뭐 하지 말라? 복을 구하지 말라.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그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그러니까 고생하고 기도하고 해도 하나님이 안 듣겠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하겠고.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도 안 받으시겠다는. 뿐만 아니라 뭐라 그래요? 오히려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어떤 사람들이 자기 기도를 열심히 해야 하나님이 들어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개인의 능력의 발로예요. 근데 기도는 뭐예요? 지금 주의 뜻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지 끊임없이 내 속에서 판단해내고 실현해내고 내 삶을 통해서 그 기도가 드러나고 이렇게 나타나기를 원하는 이게 기도라고요. 근데 어떤 사람은 여기서 이미 막아요. 들렸는데도 첫째는 이해 못하는 사람, 들렸는데 행하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내 삶이 변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나는 열심히 기도만 해요. 이게 응답이 돼야 안 돼요? 하나님 뭐라 그래요? 예레미야에게 절대 그들 위해서 복도 빌지 마라. 복도 빌지 마라. 내가 그들이 금식해도 안 들어줄 거고 예배도 안 받아줄 거고 뿐만이 아니라 그냥 다 멸할 거야. 중요한 건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복종하려 애쓰는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뜻이 나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과 행위가 정말 주님 보기에 합당한지 그걸 놓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이걸 바라는 사람은 이미 그 안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주님의 뜻을 바로 설 수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레미야 13장 15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들을지어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세요. 너희는 먼저 뭐 하라고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판단 내려놓으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뭐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에 철저하게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근본은 듣는 데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좀 더 한 단계 올라가는 이 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의 응답이 가장 먼저 되는 게요,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돌아보는 겁니다. 먼저 내가 지금 기도할 여러 가지 준비가 되었는지 나를 점검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러 교회 들어오시는 분들은 교회 들어오는 순간 먼저 내 삶을 지금 돌아보고 회개기도 하시고 먼저 기도회가 시작되기 전에 그 전수간 있잖아요. 자기 모습을 주님께 드리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좀 급해서 늦게 오신 분들은 어떡하냐고요? 오시는 동안에 지하철 타고 오시면서 그 순간에 내 마음속에 여러 가지 문제들, 갈등들, 지금 나를 어지럽히는 생각들을 빨리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주님 앞에 다 가르시고 주님 저 힘들어요 하고 딱 던지는 순간 주께서 어떻게 해요?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위로해 줄게 하면서 막 복 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와 역사가 이 밤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깊숙한 곳에 개입하게 만드는 게 기도예요. 당신의 길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이 축복한 모든 기도를 다 들으시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주의 종이 기도 복 주면 축복하면 하는 복을 막 내리시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 우리가 그 은혜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더 깊은 헌신의 세계에 상상할 수 없는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야 된다고요. 이 밤에 주의 말씀 다시금 붙들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삶을 비춰서 온전한 그리스도의 형상과 은혜와 말씀이 우리 속에서 회복되는 밤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르짖기보다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이 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다른 모든 것조차도 우리가 기도하거나 간구하지 않은 모든 것조차도 선하신 하나님이 이미 먼저 그분의 손길 가운데 응답하시고 이루시고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다시 한번 찬양하시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